근데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뭘까? 아, 이거였구나. 와우.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PC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쭉 시금치 램이라고 하죠. 삼성 메모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방열판이 있고 LED가 점등되는 그런 감성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에 화이트 시스템을 구성하고 화이트 PC 데스크 셋업을 하면서 좀 뭔가 이 시금치 램은 아쉬운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램 방열판을 장착하던가 아니면 더미램을 추가하던가 하는 그런 약간 생각도 해봤지만 기왕 구성하는 거 RGB 감성과 풀뱅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써멀테크의 터프램 32기가 풀뱅크 시스템입니다. 이 써멀테크라는 기업은 커세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감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고요. PC 케이스와 쿨러를 주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통사는 아스크텍이 담당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PC는 라이젠의 3900X와 기가바이트의 X470 메인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가진 이 시스템의 호환성인데요. 그냥 이쁘고 고수율이라고 해서 덜컥 샀다가 본인의 시스템에 호환이 안 됐을 경우는 반품하고 사고 파는 아주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XMP가 한 3600 정도 확보되는 제품인 써멀테크 터프램 감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게임만 하시는 분, 일반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16기가 램만 해도 충분히 좋은 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4K 영상 편집이 주 목적이고 풀옵션의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영상 녹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게임 방송 시스템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32기가 풀뱅크 감성을 추가한 제품을 준비한 것이죠. 자, 그럼 간단한 언박싱을 보시고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렛츠 고! 제품 박스는 이렇습니다. 8기가 2개 들어있는 거 두 박스, 총 32기가 8기가 4개짜리죠. 일단 제품을 개봉하고 나면 야, 이건 근데 진짜 램 자체가 디자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 감성에 아우 이 느낌. 뭐 말해 뭐합니까. 네. 자, 언박싱을 했으니까 제품의 재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제품명은 써멀테크 DDR4 16기가 PC4 28800 CL18 터프램 화이트 8기가 2개짜리입니다. 제품의 출시일은 2020년 2월이고요. 제품의 분류는 DDR4, 사용장치는 PC용 장치고 메모리 규격은 DIMM, 메모리 용량은 16기가 8기가 2개입니다. 동작 클럭은 3600MHz고요. 대역폭은 PC4 28800입니다. 램 타이밍은 CL18이고요. 동작 전압은 1.35V. 히트싱크 방열판이 들어가 있고 방열판 색상은 화이트 색상. 부가 기능으로는 XMP와 LED 라이트. LED 시스템으로는 아수스 기가바이트 MSI, TT 음성인식, 레이저 크로마, RGB 싱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제품 외형을 봤으니까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감성 매우 뛰어납니다. 이쁘긴 이쁩니다. 이 이쁜 걸 왜 이지했을까요? 장착을 해서 XMP가 작동하는지, 그 HWIN4에서 DIMM 온도가 표시되는지, 그리고 RGB LED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원을 넣으니까 LED가 나옵니다. 아, 확실히 LED가 나오니까 더 이쁘긴 하네요. LED 없는 것도 이쁜데, 일단 감탄은 그만하고요. 이 제품이 뭐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각 메인보드의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바이오스를 디폴트 값,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오스를 뭐 램오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버클럭, CPU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시스템 하드웨어를 추가하시거나 교체를 하시게 되면 바이오스를 초기화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램오버를 실시할 건데요. 바이오스 메인 화면에서 고급 메모리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XMP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XMP는 이제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거든요. 이 제품은 자동 오버클럭 3600이 되니까 XMP만
작동시키고 리부팅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팅을 하고 CPU Z와 Win64로 전체적인 온도와 현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클럭이 잘 들어간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뭐 3600 잘 들어가 있네요. 램타도 뭐 XMP로 잘 램타 잘 들어가 있고 메모리는 C다이였죠. 메모리는 C다이. C다이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in64 64로 온도를 볼 텐데 그 DIMM이라고 일반 시금치 램에서는 요 Win64 64의 온도가 표시가 안 됩니다. 메모리 온도가. 근데 요 방열판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규격이 DIMM이 적용된 제품, 방열판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Win64 64의 DIMM 온도가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온도가 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DIMM 온도가 잘 표시되네요. 확실히 뭐 비싼 제품이 좋긴 하네요. 자, 이렇게 메모리 설치하고 현황 잘 살펴봤고요. 레모버 잘 들어가 있고 온도 표시되는 거 잘 확인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레모버를 일단 했기 때문에 XMP로 자동 레모버를 했긴 했지만 이 메모리 자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모버 후에는 안정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레모버 안정화는 뭐 두 가지 프로그램하고 게임으로 테스트할 텐데요. 일단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아이다64 안정화 테스트를 해서 레이턴시 한 70대 정도만 유지하는 걸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테스맨5라고 하는 뭐 최저가 램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1시간 정도 구동했을 때 오류가 뜨는지 안 뜨는지 이 정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안정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뭐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 테스트 벤치를 진행할 텐데요. 가장 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임 있죠. 게임 플레이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테스트할 제 PC 사양은 지금 그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일단 화이트 PC 빌드할 때 오픈 케이스의 뭐 온도나 이런 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 프로 옵션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 잠깐 보고 온도 그리고 CPU의 온도, CPU의 점유율, 그래픽카드의 온도, 그래픽카드 점유율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했고요. 로비에서 풀옵션 상황입니다. 부가는 한 30% 됐고 온도는 한 49도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풀옵션이니까요. 지금 그리고 게임을 지금 한 판만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7판 정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CPU랑 그래픽카드 이렇게 지금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순행쿨러로 바꾸고부터 공냉쿨러에서 순행쿨러 바꾸니까 확실히 공냉 끝판왕이라도 순행쿨러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CPU가 지금 14% 쓰는 상태에서 풀옵션에 지금 한 4시간 정도 했나? 하여튼 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온도 60도 이상을 절대 올라간 적이 없었고요. 일단 그래픽카드는 91%에서 99% 거의 100% 가까이 사용해도 75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 50도대 그렇게 유지되고 아무래도 오픈 케이스면서 팬이 9개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커세어 순행쿨러를 샌드위치 구성을 해서 그런지 온도는 진짜 정말 착하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일단 프레임 정도는 뭐 10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모니터 QHD 모니터고 지금 이 사양도 지금 풀옵션이면서 QHD 사양입니다. 1080 FHD 사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FHD 사양으로 바꾸게 되면 충분히 144프레임은 커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죽을게요. 빨리 죽고 풀옵션에서 이렇게 구동을 해도 온도나 프레임 정도는 어차피 옵션 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충분히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프레임보다는 게임의 화질 그리고 시스템 온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죽고 게임 플레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일단 5시간 정도 게임을 했는데 튕기거나 뭐 블루스크린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품이 도착한 걸로 확인했죠. 이렇게 테스트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기 감성적인 부분에서 RGB LED 효과 잠깐 보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알루미늄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어서 발열 성능이 우수해서 레노버가 크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이고요. 인텔과 AMD 각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고요. 1680만 가지 화려한 LED 색상과 25가지의 조명 효과를 지녀서 멋진 감성을 제안합니다. 또 아수스 기가바이트 MSI의 메인보드와 RGB 동기화로 RGB 감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자체에 제작된 서멀테크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조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큰 특징을 지닙니다. 사실 저는 시금치램에서 RGB 메모리로 넘어와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한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RGB LED 효과가 그 광량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좀 보다 적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아쉬운 점, 차기 버전이 나오면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 출시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서멀테이크의 터프레임 화이트 풀밴 감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리뷰는 메모리에 보장된 클럭 XMP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차세대 CPU랑 메인보드가 출시를 하겠죠. 하게 되면 PC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서 메모리를 한 4000번대 정도 클럭을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봐서 극강의 오버클럭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리뷰도 기회가 되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팬이었습니다.